찬송가 91장, 91장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참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자, 또 죄 가운데 있는 자, 우리 주님께서 다 오라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참 예배의 공동체로서 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진행 중인 모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와 또 우리 목장 모임과 또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 또 우리 성경 필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며 참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교와 전도와 또 그 외 모든 사회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다이내믹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세워주신 교회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김경학
우리 성도님, 또 당경순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속히 COVID-19 종식되게 하시고 또 좋은 약들과 또 백신이 잘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현재 또 대법관을 세우는 그런 공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온전한 뜻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도전하는 참으로 법을 지금 통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그런 이름을 걸었지만 사실은 동성애 자들을 옹호하며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법을 막아주시고 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족을 섬기시는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 그리고 람풍 웨이카난족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라나우족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관계 전도가 이루어져서 머슬럼권에서 하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교회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고통이 있는 자, 무거운 짐진 자 주님께서 다 우리를 초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성령으로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주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방법의 사역들을 아버지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대평신도 리더십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다 신방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의 발로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하루속히 COVID-19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진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살고 있는 미국 대한민국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들을 섬기시는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렘박족과 아버지 람풍웨이 가난족과 하나님 아버지 라나우 종족 주여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신변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주시사 하나님이여 꽉 닫힌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두 팔을 벌리시며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 특별히 교회를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COVID-19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이제 참 겨울이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참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가 범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곧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주여 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렘박족, 람풍웨이 카난족,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라나우 종족 하나님이여 그곳에 귀한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몰라 들어보지도 못하여 아버지 헛된 신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복음을 듣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씩 한 가정씩 하나님의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참 위협을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의 복음이 하나님의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응독해드립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거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의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쳤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모압 나라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저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보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29절도 보시면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들이 범한 죄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것 가운데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만의 그 일화가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참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어떤 집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현지인 그 아프리카인이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팔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슈바이처 박사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더래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식인입니다. 나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습던지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꼭 뭐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한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데 가장 지름길이 바로 이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만이라는 것이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교만할 때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교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행동을 할 때 대부분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이 교만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나는 겸손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나름대로 이렇게 참 안정된 삶, 또 평화롭고 또 외부의 침략을 별로 그렇게 많이 받지 아니하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평안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26절에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큰 재난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뭐 카트리나나 뭐 이런 거 있은 후에는 얼마 동안은 그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 COVID-19도 보게 되면 지금 교회는 모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겸손해지니까. 예.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저들 가운데는 이러한 그 포도원 농사가 이렇게 잘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에 취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참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은 분명히 죄악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내가 범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범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 세대가 뭡니까? 너무 똑똑하고 자만하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슨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아주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압이란 나라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웃음거리로 삼게 되면서 참으로 그 비난을 하고 교만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은 사실은 형제 나라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빼앗기고 남왕국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형제 국가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압의 어떠한 그 참 치명적인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그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제 생각에 나면 성경에서 한 절에서 이렇게 교만한 단어를 여러 단어를 쓰면서 표현한 구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교만이 나옵니다. 심한 교만입니다.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국말로는 이렇게 참 이렇게 한국말이 참 표현이 참 잘 됩니다. 근데 영어는 이걸 어떻게 다 표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 앞에 나오는 교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프라이드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는 심한 교만, 심한 교만은 영어 단어로서 overween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이렇게 뭐 뽐을 내다, 거들먹거리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여기 자고라는 단어는 conceit, conceit라는 단어를 썼고 오만이라는 것은 또 그냥 pride, 그 다음에 자랑이라는 것은 arrogance, 그리고 그 마음의 거만함이라는 것은 haughtin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영어도 보게 되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거만이라는 것은 haughtiness. 인간은 뭐 별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렇게 자신을 부풀려 가지고서 이렇게 교만한 자세를 내세우는 그런 것. 사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우리는 뭐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난가 내가 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잘생겼다든지 조금 더 배웠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뭐 잘 산다든지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교만이 들어가게 돼. 어깨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인들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압이 보게 되면 아마 이 교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는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돕고 위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으로 조롱하면서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 자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진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참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됐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은 뭡니까? 진짜 내가 교만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상황이 어땠든 간에 병이 들었건 뭐 어떻게 됐건 또 아니 사람들은 주변에서 저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병 걸렸어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치유가 되시고 저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면서 주변의 이웃이 또 형제들이 그렇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참으로 그 형제들, 사촌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들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참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 저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만했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먼저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저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아무리 그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졌도다. 이 모압 땅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고 이런 포도원 이런 그 농사 이런 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보통 그런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좋은 시간들을 갖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저들 가운데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게 된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더욱더 나아가 35절을 보면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기쁨도 빼앗아가시고 저들 참으로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자비의 모습은 보이게 됩니다. 31절에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한 교만으로 가득 찼던 그냥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펴 울으시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이렇게 죄악을 범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같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참으로 교만하여서 죄악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구원해달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도 모압 사람들과 같이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그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잘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주변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혹시 내가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저들 가운데 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들 가운데는 참 교만한 모습이 항상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웃들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며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사역을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늘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시면서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참으로 그래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